우리 엄마를 보면은 돈이 줄줄줄 따르는 사주네. 그리고 인복도 너무 많대.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엄마 말을 다 믿어. 그리고 그냥 뭔가가 계약이 성사가 되고 또 그게 오래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엄마가 굉장히 잘 이거 관리를 하시나 봐요. 직업이 지금 그러신지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보이시고 앞으로의 금전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희한하게 돈 벌면 뭐 하나?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이로부터 돈이 나간다. 소리가 나오고 그 돈도 그냥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메꿔주는 형국인데 그것 또한 욕을 할 수가 없대. 어떻게 누구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야 지금? 사실 저희 신랑 때문이에요. 아저씨. 네, 아저씨. 근데 우리 대전님 사주가 굉장히 진짜 소처럼 일하고 진짜 너무 열심히 사주는 사주인데 열심히 하는 사주인데 엄마랑 반대 사주다? 엄마는 그냥 내가 입만 열면 사람이 줄줄줄줄 따르고 그로 인해서 돈도 명예도 생기는 사주고 우리 아저씨는 내가 너무 진짜 말 아저씨 말대로 개같이 일을 해. 진짜 먹같이 일을 열심히 해. 그리고 심보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착해. 근데 맞아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사기당해. 어떡하죠, 이거 진짜. 그냥 아저씨 그냥 쉬라고 하면 안 되나? 말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득하고 사정하고 달래고 다 해도 자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네, 그것도 있고요. 아저씨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남한테 얻어먹지 못해. 없어도 본인이 사야 되고, 내가 뭔가 힘들어도 참고 내가 도와주거나 내가 나서야 되는 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큼의 뭔가 안 따라온대. 이 사람 사주가 안 좋은 사주가. 사실상 본인 사주가 한량 사주긴 하거든요. 돈이 모이지 않는 사주예요. 놀아야 되네, 그러면. 근데 아저씨 성격상 놀지를 못해. 왜? 엄마를 진짜 많이 사랑하긴 한가 봐. 열심히 내 와이프가 막잘 나갔을 때 자기도 같이 빛났으면 좋겠는데 빛나지를 못하니까 속상함에 역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더 열심히 해야지. 언젠간 더 내가 더잘 나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 아저씨한테는 솔직히 인복 있지만 엄마가 보는 인복과 아저씨가 보는 인복은 달라. 엄마가 보는 인복은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렇죠. 돈이 좀 돼야죠. 근데 아저씨는 주변에 사람은 많아. 다 한량밖에 없어.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숟가락 얹어서 같이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저씨가 잘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자꾸 보면은 뭔가 또 하려고 해. 뭔가 본인이 차리려고 해. 근데 이게 아저씨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음식 쪽인 것 같고. 네네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쪽은 아니다. 몇번 말아먹었어요. 하고 싶어 그쵸. 해가지고 했었죠, 제가. 이번에는 아저씨 가게를 못 차리게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또 우기고 사정하고 뭐또 우울해하고 이러니까 그니까. 저한테 또 왜? 잘하거든요. 또 팔랑귀인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알아봐. 열심히 그쵸. 해요. 다 준비해 갖고 와서 막될 것처럼 하고 제가 봐줘도 될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잘 돼. 근데 우리 아저씨가 갖고 오면 안 돼. 어머나 아저씨는 이걸 내 직성을 풀어내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요. 원래 사주가 집시 사주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저씨 혹시 공 치는 거 좋아해요? 자꾸 공. 노는 거를 당구나요? 좋아하겠다면 당구도 치고 뭐 노는 건다 그럼 아저씨 예전에 그 당구장 차릴 생각 없었어요? 왜 그걸 안 했지? 당구장 얘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저씨가 즐기면서 아저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정말 엄마가 보기에 필요 없는 아저씨들 있잖아. 그 아저씨들 상대로 나는 당구장을 차려서 너 놀면서 일해. 어머나, 좋은 생각인 거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돈이 될 거야. 어머,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쵸? 대신에 엄마 이름으로 차려요. 아, 제 이름으로? 아, 네. 네. 아저씨는 바지 사장으로 너나 그냥. 어, 그리고 자기가 하는데 이름만 내 걸로 해서. 그치. 그냥 놀아. 그리고 너 그냥 여기서 놀아.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놀아. 차려줄게. 그럼 아저씨 옷이 퍼갖고 또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맞아. 그게 또 직성이 풀리는 일이야. 아, 그래요? 본인이 놀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주변에 그 아저씨들이 많이 손님을 끌어줄 거야. 오, 그러니까 또 쓸모도 있겠네, 그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금전에 회전이 돈다라고 하고 엄마는 빠져나가는 돈이 오히려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메꿔진다라고 하거든요. 큰 돈도 안 들일 것 같고. 그쵸. 옷만 조금 잘 차려놓으면 차려만 놓으면 솔직히 운영 그런 것만 소소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실 것 같고 아저씨랑 엄마랑 굉장히 티각티각하면서도 궁합이 잘 맞대. 엄마가 솔직히 아저씨가 사고만 안 치고 제발 가만히 있어. 그럼 괜찮지.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괜찮아. 큰 돈 안 쓰고 그냥 집에서 취미생활하고 해도 돼.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이것만 빼면 우리 아저씨 엄마랑 남녀 사이에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텨온 건데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근데 엄마가요 또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어도 지금도 그거가 있나 사실 너무 지쳐가지고. 불쌍해요. 엄마가 보기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살 수 없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욕할 정도로 진짜 뭐 진짜 헐랭이면 제발 가만 좀 있어라. 근데 욕이라도 할 건데 우리 아저씨가 하는 거 보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바보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운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없어. 어머 세상에. 그래 나는 몰랐어. 그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와이프를 만난 거고. 복 많네 우리 신랑. 근데 또 한편으로 엄마가 너무 잘난 남자를 만났어도 엄마가 꺾일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맞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아저씨 이번 만큼은 그렇게 한번 제의를 해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음식을 팔고 싶으면 거기서 차라리 라면을 팔아라 그래. 음식 안 해. 싫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오히려 우리 아저씨도 흥하고 엄마도 흥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뭔가 좀 희망이 생겼어요. 이거를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한 20년 살았는데 쉽게 저기를 못하겠고 돈은 또 제가 벌어서 걱정이 없잖아요. 그쵸? 충분히 벌고 이러는데 이렇게 계속 아무리 벌어도 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 늙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걱정되어 있어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우리 아저씨가 이번 기회에 그런 식으로 터닝포인트를 하면 이번만큼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대신에 7월 달 넘겨서 그걸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7월 해 하시면 되실 거 같아요. 알겠어요. 7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